네, 29개월 만에 코스피가 어제 2800선 위에 안착을 했었죠. 근데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오늘 주요 지수가 1%대로 내려가다가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긴 한데요. 반도체 주들이 일단은 시장의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시장에서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KB증권 유영화 프라임클럽 스쿼드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머니맵 통해서 시장의 종목들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이상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노공업과 DB하이텍도 3에서 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반도체주 전반적인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또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 잠시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SK이노베이션이 합병설이 나오면서 15%대 급등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5%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지금 2차전지 쪽은 약간 엇갈리는 분위기 나타내고 있고요. 의료기기 쪽에서 클래시스 그리고 덴티움 상승불 켜져 있고 뭐 메디톡스 이러한 종목들 오늘 미용기기 흐름 괜찮아 보입니다. 자동차 쪽은 오늘 다 같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이나 해운 쪽에 이슈가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조선주 가운데서도 HD 현대중공업 오늘 강한 상황이고 게임주 안에서 펄어비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쪽도 최근에 계속해서 등락 거듭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대표적인 두 종목 빨간불 켜져 있다 정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시간마다 늘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렇게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들 저희 늘 좀 예쁘게 색깔로 표시해 주시는데요. 화장품과 음식료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등장한 게 자동차 부품 쪽이 될 텐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품 쪽 낙수 효과 받아가고요. 이번 주에는 반도체도 대거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반도체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는데 펀더멘털 이슈보다는 수급적인 이슈, 만기가 겹쳐서 그리고 이제 ETF의 리밸런싱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것 같고 아마 그 부분은 오늘까지 작용을 좀 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반도체의 흐름은 실질 펀더멘털 반영한 주가는 다음 주 월요일에나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저는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주에도 반도체 쪽으로 국내에서는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유는 다음 주 6월 26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아마 금요일 정도에 항상 발표를 하니까 아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7월 5일 정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지금 뭐 4조에서 5조로 계속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면서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제 화장품하고 음식료는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개별 종목단으로 네. 그 사피엔 반도체를 좀 수급을 좀 유입을 시켰는데 의외인 것은 AR에 관심이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맞아요. 예, 저 종목을 좀 사고 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끝났고 접근하기 좀 용이한 가격대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AR 시장에 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IC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일단 그 글로벌에서 XR 관련 업체들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AR 글라스 그러니까 네. 애플의 비전 프로는 좀 무겁다. 뭐 약간 이제 좀 둔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좀 가벼운 AR 글래스 쪽을 좀 선호를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최대 수혜 업체로 부각을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그 지분 투자 삼성이 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말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7월 5일쯤에는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내놓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 전해질 걸로 보이고요. 하반기에는 우리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DI입니다. DI가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오면서 또 이틀 만에 신고가 경신을 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검사 장비주.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을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먼저 검사 장비의 국산화 이거 볼까요? 아, 제가 어제 이거 또그 대본 쓸 때는 어제 전혀 움직이지 아, 않다가 그쵸. 예, 오늘 한10% 오르고 있는데 좀 안타깝고 예, 뭐 그래도 저는 저평가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데 일단 삼성전자의 패키징 테스터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이제 연결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 가 이제 D램이랑 낸드 웨이퍼 테스터 쪽으로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삼성 쪽의 밸류체인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했었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쪽에 패키징 테스터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웨이 테스터들이 뭐 예를 들면 뭐 YC라든지 뭐 DI 같은 종목들이 반도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도 막 계속 신고가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제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결함을 좀 빨리 발견해야 이제 수율에 좀 긍정적이고 그걸 이제 빨리 발견해서 제거하면서 이제 공정이 들어가야지 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그 검사 장비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국내 IDM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후공정 검사 장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웨이퍼, 그리고 패키징 검사가 계속해서 이제 수율 문제가 이제 대두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니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사실은 이렇게 이익체력이 좋은 회사는 아니었는데 어제죠. 어제 이제 그 리포트 나왔는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뭐 600억 대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리레이팅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리레이팅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타이밍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더갈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HBM 테스트 장비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 오늘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되면 또 HBM 테스트 장비가 많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 수혜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뭐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것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고객자 입장에서는 약간은 지금 조금 속이 좀 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2년 동안 DDR5 메모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범용 메모리 수요가 이제 그러니까 레거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쪽이 이제 수요가 감소하면서 사실 신규 장비 도입을 좀 늦췄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DDR4 장비보다는 DDR5 장비 전용 장비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미뤄졌었는데 이제는 좀 교체를 할 주기가 도래를 한것 같고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APC와 세트단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앞으로 뭐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는 M16 그다음에 M15X가 이제 뭐 HBM 쪽으로 투자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수주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지난 3분기에 DDR5에 대한 웨이퍼 테스터의 검증을 완료를 했고 10월에 300억 대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DDR5의 웨이퍼 테스터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DI 같은 경우는 6월 5일 날 공시를 통해서 200억을 발행을 했는데요. 이게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의 대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HBM이라든지 DDR5 쪽에서의 검사 장비 쪽을 R&D 하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될것 같은데 급하게 EB를 발행한 이유는 그 뒤에 어떤 속내를 보면 결국 이제 AI, GPU 신제품의 출시가 좀 앞당겨지면서 고객사가 장비를 좀 빨리 좀 땡겨서 달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장비 업그레이드에 이 자금이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HBM4 예, 그쪽의 테스터 개발은 하반기 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계속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제가 주목하는 것은 최근에 YC가 시총이 1조 6천억을 넘어섰어요. 근데 DI는 지금 현재 시총 6천억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으로 보면은 DI가 이제 640억, 영업이익이 YC가 760억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총은 1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DI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주가 최근에 정말 긍정적인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고 오늘 13%대 오름폭 계속 확대합니다. 26,700원을 최근에 찍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잡을까요? 네,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이제 새로 잡았는데 네. 3만 원 목표 주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만 1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의 목표 주가와 손절가는 2만 1천 원으로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ITM 반도체, 오늘은 온디바이스 AI 특집? 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은 이제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DI가 살짝 부담된다면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온디바이스 AI 중에서는 기존의 온디바이스 AI 주로 부각이 이미 됐던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DI 같은 경우는 HBM도 엮여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이미 리레이팅이 됐다라고 본다면 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사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사실상 정말 바닥을 다지고 네.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동사는 이제 보호회로 방식인 PMP라고 해서 반도체처럼 에폭시로 몰딩을 해서 보호층을 이제 형성하는 그런 어떤 이제 배터리 온도 관리를 하는 어떤 발열로 인해서 전자부품의 손상을 차단해주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AI 디바이스 시장이 이제 개화가 저는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결국의 문제점은 두 가지예요. 발열 그리고 전력을 많이 먹는 거. 네. 결국에는 HBM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기판, 배터리 쪽의 품질 이슈는 아마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의 어떤 성능 개선을 위해서 PMP 보호회로의 중요성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 업체로 이 관련된 그 기업들이 사실 PMP가 비싸요. 그래서 애플만 쓰고 나머지 세트 업체들은 다른 어떤 부품들로 이제 좀 대체를 했었는데 PMP를 이제는 좀 적용을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I 디바이스가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화 초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는 여전히 좀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개선된 폭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미 쪽으로 신제품 반영이 되고 있고 국내 S사 쪽으로 크램쉘타이 폴더블에도 좀 공급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크게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도 그렇고 이런 휴대폰도 그렇고요. 배터리 관련해서 발열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보호회로 역할이 클 거고요. 자,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걸맞는 또 수혜 기대감도 저희 분석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온디바이스 AI가 출현을 하면서 스마트폰 그리고 보호회로 수요에 대한 어떤 기존의 틀이 좀 깨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싸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잘 안 썼지만 배터리 전력이라든지 발열 관리에 강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계속해서 수요는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관련 부품의 모듈화를 통해서 이 실장 공간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세트업체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3분기부터는 실적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가지 모멘텀을 딱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스마트폰이 안 썼는데 국내 스마트폰에서 침투율 확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북미 고객사향으로 이제 수요 계속 일어날 거고 세 번째로는 그 두 회사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온디바이스 AI를 아마도 이제 확대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그 실적 상향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잘 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3% 가까이 눌려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길게 차트 펼쳐보니까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 자리예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바라보세요? 목표가 1차적으로는 3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M 반도체 목표 주가는 32,00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잠금해제 시간은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